기다리기. 하이, 건이야. 맞아, 건이야. 달님들 안녕. 안녕. 울 도야? 도야 아니고 건이야. 나 허거 먹으러 왔다고? 맛있게 먹어. 보고 싶었어. 나도 지하철에서 V앱을 볼 줄이야. 퇴근 시간이긴 하네. 저녁 먹었냐고요? 먹었어요. 한동안 많이 못 봤죠. 추워서 패딩 입고 있냐고요? 아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에어컨을 방금, 에어컨이래. 히터를 방금 틀어가지고 조금 따뜻해지면 이따 벗을게요. 달님들, 나 자랑할 거 있어서 왔어. 제일 먼저 보여주려고 왔어. 교정기 뗐냐고? 교정 끝! 아이고, 와. 짠! 히. 이제, 그, 뭐야. 잉! 하고 웃을 수 있어요. 잉. 맞아, 끝났어. 축하해, 고마워. 완전 축하해. 고마워요. 사실 막 그 전에도 윈니는 안에 했었고, 윈니 떼고, 아래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뗐습니다. 교정이 끝났어요. 끝났나?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유지장치 받으러 치과 가야 되는데, 3년 10개월을 했더라고요, 제가. 제가 잼스톤 끝나고 스파클링 피스, 그러니까 데뷔 전 프로젝트 때 3월에 교정기를 처음 달았어요. 그래서 3월에 했으니까 18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월이니까 18년에서 19년, 20년, 21년, 22년 3월 되기 전, 그러니까 3월 10개월, 3년 10개월. 진짜 오래 했습니다. 원래 1년이나 1년 반 안에 끝난다 그러고 작년부터 곧 끝나요, 곧 뗄 거예요 만 1년째였거든요. 근데 드디어 뗐어요. 이제 쉽스노 할 수 있어요. 쉽스노. 쉽스노 아니고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교정기 뺀 기념으로 뭐 먹냐고. 사실 어젠가 그저께 뺐어요. 근데 그저께는 진짜 빼고 와서 겨를 아예 너무 빼고서 당장 닥친 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일단 해치우고, 어제는 제 상태가 약간 좀 쉐쉬어가지고 연습하고 그냥 맞아요. 연습하고 뭐 준비하고 또 달님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또 많으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이 모습으로 뭔가 교정기 짠 뗐어요를 그 초췌한 얼굴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또 헤어 메이크업 하고 잠깐 간단하게 뭐 촬영할 게 있다고 해서 오늘 예쁜 얼굴로 보여드려야지 해가지고 왔습니다. 울었냐고요? 아니요. 눈 밑이 메이크업이 약간 붉은가?
그래서 왔어요. 그러십니다. 괜히 막 아랫니 있어서 말하고. 사실 이거 말하려고 온 건 맞아요. 근데 온 김에 생각보다 제가 브이앱을 되게 많이 안 왔더라고요. 미안.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안 온 줄 몰랐어요. 그냥 항상 저는 저도 달님들 생각을 되게 많이 자주 하고, 사실 달님들한테 미안하죠. 연습을 할 때도 달님들을 위해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SNS 하고 이러다 보니까 V앱을 안 온 게 저한테는, 달님들은 항상 매일매일 있었으니까 못 느꼈는데 V앱만 세 보면 진짜 오랜만이더라고. 그래서 왔어요. 교정기 떼고 첫 음식 뭐 먹었냐고? 허거 먹었어. 교정기 떼고 첫날 치과 갔다가 친동생이랑 갔다 왔어요. 동생 2살 차이 나는 동생이랑 그냥 교정기 뗐다고 얘기하고, 뗐어? 이래서 응, 네. 그냥 얘기하다가 밥 먹었냐? 이랬더니 안 먹었대. 그래서 아, 허거 먹고 싶다 했대.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래가지고 먹어볼래? 이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다녀왔죠. 선희씨 누구야? 아니요, 현희입니다. 현희랑 갔다 왔어요. 저녁 먹었어요. 저녁 햄버거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하이디라고 소스바에서 다 거니소스 만든다고요? 뿌듯하다. 그 앞에 소스바 레시피 한번 적어주시면 안 돼요? 거니의 추천 소스. 교정기 없냐고? 응, 없어. 누가 계산했냐고요? 동생이 사나 제가 사나 어차피 우리 집 돈인데 제가 아빠 카드로 결제했어요. 거니소스 진짜 유명해. 그러니까요, 저보다 유명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사실은 조금 못된 마음이지만 달님들만 알았으면 해서 처음에 말해준 거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맛있게 먹었으면 해서. 그래서 투문 아니면 그 소스 못 먹어요 이랬잖아요. 근데 뭐 공익을 위해 다들 맛있게 드셔주시고 기분 좋다고 맛있다고 하니까 그럼 됐다 싶어가지고, 다들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고. 제 소스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제 친한 동생이, 친동생 아니고 친한 동생, 그 허거왕자라는 친구가 저한테 형 이 소스 짱 맛돌이에요 이러면서 알려줘가지고 같이 먹다가, 근데 제 입맛에 맞게 조금 해서 레시피화 시킨 거지. 제가 허거왕자라고 부른 이유가, 저희 둘이 허거 만날 때마다 항상 허거를 자주 먹으러 갔거든요. 막 형 저 토마토탕에 빠져서 막 거기서 숨 쉬고 싶다고 막 목욕하고 싶다고 막 이런 장난치는데 그랬어요. 건이도 하이디라고 해서 설 선물 받아 못 받아요. 전 사실 그동안 갈 때마다 친구 계정으로 로그인 했어가지고 최근에 아이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돼요. 10번도 안 돼요. 그리고 사실 허거 자체는 그 뭐야, 영주형이 연습생 때부터 허거가 진짜 맛있다 같이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허거 전 안 먹어봐서 도전하기 좀 무서워요 이러고 안 먹다가 제가 친구 따라갔다가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주형도 좋아하는데 오히려 영주형이랑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시간 되면 영주 형이랑 가려고요.
친한 동생은 허거 왕자님을 거닌 허거 공주냐고요? 그 친구가 저 허거 왕비라고 불러요. 제가 왕자 어디야? 허거 당장 먹어. 막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왕자 토마토탕에서 요즘 수영 안 하던데? 막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요. 장난으로. 그러면 왕비 죄송해요. 아들이 오늘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장난치면서 놀았어요. 교정기 뺀 기념으로 어려운 발음 연습해보자. 어! 저 완전 가능.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된장공장 공장장 강장공장 콩장장 경찰청 청창살 경찰청 청찰살 경찰청 청창살 올망졸망 똘망똘망 올망졸망 똘망똘망 올망졸망 똥말똥말 엥? 올망졸망 똘망똘망 올망졸망 똘망똘망 잘하자! 숲속의 숫사슴 숲속의 숫사슴 촉촉한 초코칩 잘하자! 완전 잘하자! 똥말 아니고 똘망 올망졸망 똘망똘망 완전 잘하죠? 박수 쳐줘서 고마워요. 어이구야. 그리고 또 할 만한 게 없나? 어쨌든 조정기 떼서 기분 좋다고 이거 알 수 있어. 아 저도 아 괜히 여기 밑에 교정기 철사 있는 게 별로 안 예뻤어요. 그냥 스스로 막 그렇다고 막 컴플렉스나 막 안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해서 버릇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게 이쁘다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뭐 어떻게 이제 없는데 어 근데 확실히 아 사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떼자마자 이렇게 이를 그 혀로 한번 흘렀는데 아, 매끈매끈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계속 막 그리고 지금은 또 그냥 그냥 적응도 했어요. 저 적응을 좀 빨리 해가지고 매끈한 내 치아 적응 안 된다. 맞아요. 그냥 근데 전 적응이 되게 빨리 됐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신기방기 뿡뿡방기 별로 안 어려운데? 신기방기 뿡뿡방기 간장공장 콩장장은 몰라 이건 까먹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교정기 하면 생긴 습관 같은 거 있냐고요? 습관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아랫니를 잘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냥 사진 찍을 때도 이 정도 묻고 어? 지금 웃을 때도 그러네? 그리고 말할 때도? 말할 때도 딱히 습관 없었는데? 없었어요. 아 근데 좋은 건 사실 먹방 같은 거 한다 제가 사실 치열이 되게 골아요. 맞는 표현인가? 고아요? 고라요? 고르게 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뭘 먹고서 이에 껴본 적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교정을 하고 나서 처음 느껴보는 거였던 거야. 그래서 먹을 때 혹시나 교정기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있을까봐 그 없어도 있을까봐 조심을 많이 하느라 방송에서 특히 먹는 게 좀 어려웠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도 좀 불편했죠. 그냥 혼자 밥 먹는 거 아니면 근데 이게 의식을 하기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전 가능.
교정기 처음 할 때 아프던. 저 아팠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전 교정기 하고 와서 그냥 치킨 먹고 막 갈비 먹고 냉면 갈비 뜯고 냉면 먹고 막 그래요. 교정할 때 못 먹었던 게 오히려 없어가지고 사실 교정 후에 막 해방 막 이런 감정이 별로 없어요. 나는 교정 프리. 근데 취해. 어디에 취해?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이것도 발음 그거요? 경찰청 철창살은 외철창살이고 검찰청 철창살은 쌍철창살이다. 교정 굳이 할 필요 없었던 거 아니야? 근데 하고서 뭔가 효과를 좀 봤어요. 예뻐졌어요. 옆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검은 콩죽이다. 너 잘해 이제.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이거 세 번 하면 어려워? 제일 쉬운데? 그리고 사실 그거 말고는 달라진 거 없어요. 살이 좀 쪘어요. 살이 조금 쪄가지고 다시 이제 좀 덜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조금 먹거나 굶거나 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있잖아요, 달님들이 아니야 많이 먹어, 건이야 많이 먹어, 제발 밥 먹어 할 때 많이 먹으라는 거지 살찌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살이 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22일 팬미팅 맞춰서 내일 모레거든요. 이미 밥을 먹었으니 오늘은 조금 이제 좀 자제를 하고 내일 가볍게 가벼운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을 거예요. 이거 빠진 거야 달님들. 살쪄도 돼, 안 쪘어, 말랐어. 몸은 말랐어. 나 근데 얼굴에서 티나는 걸 어떡해. 나도 예쁘고 싶다고. 오랜만에 팬미팅에서 달님들이 막 보러 왔는데 벌써 뻥뻥 해가지고 그래서 말이에요 이렇게 막 무대 두 개 하고 하고 하는 사람보다 삥 하기 이쁘게 와가지고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지. 뭐가 살쪄 이미 예뻐. 어쩔 TV 저쩔 TV 난 더 예뻐질 거야. 더 예뻐질게요. 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잉. 그래도 볼살은 안 빠져요. 이건 안 빠져. 해요. 그러지 말어. 왜 말어? 당신 손에서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까? Yes, my heart. 볼살 빼지 마. 빼고 싶어도 안 빠져요. 그리고 달님들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고 싶기도 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혼자 사탕 먹는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물고 태어났어요. 아, 신기방기 뿡뿡방기를 선배님께서 만드셨어요? 나 이런 거 좋아해.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나는
끼리끼리 우리끼리 끼리끼리 코끼리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좋은데? 이런 거 완전 좋아해요. 아 요즘 시온이가 제 개그에 웃어주고 있어요. 약간 무서워요. 제가 진짜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생각나는 단어들을 그냥 입 밖으로 꺼낼 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자 웃어줘서 웃기대 재밌대 그래가지고 낯선 리액션이라 좀 좀 적응이 안 됩니다. 아재가 된 걸 수도 시온이도. 북치기 박치기 박박박 박치기 북치기 북북북 장지기 지기 장지기 지기 장 작은 토끼 토끼통 옆에 큰 토끼 토끼통 큰 토끼 토끼통 옆에 작은 토끼 토끼통 나 완전 시원해. 나 완전 시원해? 뭐가 시원해? 뭐가 시원하다는 댓글 봐가지고 나 완전 잘해. 발음 완전 좋아. 건이 너무 많이 사랑해. 나도 살 잘 빠지는 원어스 안무 추천해줘. 반박불가 To be or not to be. 자 To be or not to be 해서 To be or not to be 사랑은 반박불 딴딴딴따다 해서 이걸 릴레이로 치시면 이거 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만 해도 3kg 보장합니다. 한 번 좀 심했고 두세 번만 해도 5일만 해도 3kg 빠질걸요? 진짜 짱이에요. 영준님의 부채님. 야 왜 해. 건이야 나 이번에 뭐요? 이번에 뭐 혹시 이거 그거야? 사람을 화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 하나는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이거야? 건이야 제재님 만난 후기 없어? 저 제재님 만났어요. 제재 어서 나무에 올라와. 그 제재는 아니지만 제가 문명특급 진짜 초반부터 팬이거든요. 이제 진짜 초반부터 해서 첫 게스트분들 그 이제 아이돌 게스트분들 나왔을 때 어? 나도 나가고 싶다 이랬단 말이야. 이제 MBTI 다루고서 점점 문명특급이 뭐라고 해야 돼? 좀 하이클래스 컴백 쇼 같은 느낌이 되고 나선 아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초반 팬으로서 그 컴백 컵눈명 하기 전부터 팬이었어요. 컵눈명으로부터 약간 쾅 찍었지. 도장 쾅 찍었지.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저랑 너무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주변엔 그러니까 멤버들은 제가 그렇게 하면은 버거워해요. 그리고 이건 시끄러워 막 이러거나 제 주변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나와도 저 같은 사람이 그걸 받아주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거를 못 받아주는 사람이 그것도 못 받니?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너무 딱 내 건 거지. 그래서 나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나 저기서 나 ENFP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엄청 팬이기도 하고 가끔 진짜 이유 없이 자존감 낮아질 때도 있고 아 난 뭘 잘하지? 라던가 아니면 괜히 그렇게 혼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냥 문명특급을 보다가 아, 막 그렇게 자존감이 낮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때는. 근데 뭔가 그걸 문명특급을 보고 아,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 혼자서 어쨌든 주관적인 입장으로 해서 그런지 아, 이렇게 이런 면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사랑받을 수도 있구나. 어쩌면 나도? 하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저도 자신감, 자존감이 되게 올랐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한테도 되게 좋은 영향력을 주신 분이셨어서 또 물론 제재님은 절 모르실 수도 있고 전혀 접점이 없지만 내적 친분 하나로 손편지를 써갔습니다. 전날에 이제 K-POP 클릭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MC가 제재님이시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무대 위에서 인터뷰할 거니까 질문지 간단하게 읽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봤는데 MC가 제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 다 끝나고 퇴근하기 전에 편지 써가지고 딱 그 앨범이랑 같이 차에 딱 두고 그리고 퇴근했다가 그날 사실 뭐 어쩌면 못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2부부터 제재님도 MC를 하셔서 저희 스탠바이 하기 전에 저희 매니저 팀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스탠바이 하러 가기 직전에 톡톡톡 해서 네 해서 잠깐 인사드려 왔다 하고 저희 이번 앨범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너무 팬이어서 이러면서 꾸물꾸물 드리고 이따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다음엔 진짜 문특이든 어디든 더 재밌게 같이 MC와 또 무대 행사 게스트 말고 다른 데서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건 아이유 선배님이셨거든요. 제가 진짜 팬이고 진짜 덕분에 힘낼 수 있었고 긍정적으로 힘받았다는 걸 표현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달님들한테 손편지 받았을 때 진짜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느껴지고 이걸 통해서 아, 나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달님들의 편지로도 제가 정말 큰 힘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내가 팬인 다른 아티스트 분들을 뵈면 꼭 한번 편지를 써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꼭 아이유 선배님을 뵈면 꼭 편지를 미리 써가가지고 드려야지. 그리고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아니면 항상 편지를 쓰고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어쩌다 마주치면 드리자 했는데 뭐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가방 바꾸고 오늘 까먹은 오늘 가방 바꿨는데 갑자기 아유 선배님?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억울한 상황을 못 만들지? 이래가지고 어쨌든 라인업이나 직전에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써야지 하고 미루던 일인데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였어요. 팬으로서 누군가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께 편지 써서 만나면 드릴 수 있는 것. 제재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건희의 버킷리스트가 다 잘 이루어지길 바랄게. 고마워. 나도 달님들 응원해. 뭐 마시고 있어? 커피. 오빠 나 오늘 입덕 66일 된 아기 두문이야. 진짜 찐 베이비 66일. 두 달 되셨네요. 두 달 전이면 뭐지? 월화민 무대? 맞나? 몰라. 그냥 언제가 됐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물론 10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냥 시간과 상관없이 저희를 좋아해 주신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내 버킷리스트는 너랑 결혼하는 건데 이뤄도 돼? 오, 생각해 볼게요. 님아, 전 딱 11일 됐어요. 헉, 님 축하 축하. 빼빼로라도 사드셔야 되는 거 아님? 오빠 저 버킷리스트 오빠 실물 보는 거예요. 헉, 얼른 또 공방이든 팬미팅이든 미니 팬미팅이든 저 예전에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되게 특별한 게 돼버렸으니까 팬사인회나 뭐 저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건 거의 다 뭐 앨범을 사거나 돈 투자를 해야 되거나 뭔가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특히 공방 같은 게 진짜 부담 없이 무대도 보고 저희도 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때 만나요. 내 버킷리스트 건이가 내 댓글 읽어주는 거 이렇다. 읽었어. 원어스 콘서트 또 가고 싶다. 나도. 일단 또 저희가 열심히 위주 투어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쨌든 공연을 하는 거라도 진짜 저희가 19년도에 위주 투어를 갔으니까 2년 3년 만에 또 미국에 계신 달님들 보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혹시나 공연장이나 뭐 위험한 일이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걱정은 되는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안전하게 하시는 거 보고 또 좀 안전하게 수칙 잘 지키면서 하면 해볼 수 있겠다라는 또 판단이 회사랑 돼가지고 저희도 되게 기다렸던 순간이고 또 미국을 시작으로 또 유럽에 계신 분들 또 다른 전 세계에 계신 투분들 또 한국도 얼른 또 좋아져서 진짜 전국 투어도 해보고 싶고 월드 투어도 해보고 싶고 사실 공연 자체로도 즐겁지만 투어가 그렇게 재밌는 건가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어요. 근데 이게 공연을 하는 거 자체로도 즐겁고 투분들을 만나는 게 좋지만 이제 저희 너무 보고 싶어 해주시는 투분들이 직접 와주실 수 없을 때 우리가 보러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와주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보고 싶다 사랑하는 오잉? 쏘리 전화 왔어. 어쨌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저희는 언제든지 저희의 얘기를 전달은 할 수 있지만 보고 싶다고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도 달님들이 저희를 보러 와주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보고 싶어도 보러 와주셔야 되는데 월드투어나 뭐 이런 거는 보러 못 와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대신 가드리는 뭔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히 기분 좋아요. 또 자주자주 이런 자리 만들어 볼 테니까 달님들도 많이 와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까지 팬사인회도 되게 많이 했고 저희 콘서트도 이틀 했었고 지금까지 몇 개 또 대면 행사들 했었는데 진짜 너무 고마운 게 달님들 특히 방역수칙 너무 잘 지켜주고 자 그 지킬 거를 지키는 한에서 즐기는 게
너무 이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서로 잘 방역수칙 잘 지켜주고 저희 잘 혹시나 그런 일 없게 방역수칙 잘 지켜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러면서 또 즐겨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엄청 조심하고 있으니까 달님들도 조심하고 건강하게 기다리다가 저희 꼭 만납시다. 투모들 짱 착해. 인정. 대면 콘서트 한 게 저희 저월도 콘서트가 벌써 두 달이 지났대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뭐 오래되긴 했네. 또 보면 되지, 그치? 더 좋은 곡들, 좋은 무대 준비하고 있을게요. 더 좋은 공연으로 만나요. 슈 건이 요즘 심심할 때 뭐해? 심심할 때 저것도 모르겠어요. 너무 심심해요. 막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잠깐 틈이 날 때 있잖아요. 아 그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드라마 꽂히는 게 아직 없어가지고 못 보고 있고 드라마는 한 번 딱 자리 깔고 그냥 8시간 정주행 딱 해야 봐지더라고요. 요즘 듣는 노래 뭐야? 저 요즘 일부러 음악을 조금 멀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진짜 음악이 좋고 막 이 노래도 좋고 저 노래도 좋고 막 이러다가 요즘 음악을 점점 업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음악을 아예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쉴 때 좋아하는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서 듣기도 하고 하는데 점점 음악이 조금 제가 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서 아 진짜 해야 되는 것 아닌 제외하고서는 일부러 아 역시 내가 음악 이래서 좋아했지 진짜 그리웠다 하는 순간이 조금 음악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 제가 진짜 노래를 좋아하는데 좋을 때 하려고 아무 때나 일부러 노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진짜 음악을 계속 틀어놨거든요. 안 들어도 틀어놓고 그냥 이어폰 계속 끼고 있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주로 음악 들었을 때가 뭐 학원 끝나고 집 가는 길, 뭐 회사 퇴근하면서 집 가는 길, 걸을 때 뭐 이럴 때였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히려 음악을 좀 더 업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게 막 마냥 싫지만 않아요. 열심히 하는 내 자신이 좋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도 있고 좋은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서 일부러 조금 일부러 아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노래 들었어요. 별이 누나랑 휘인 누나 컴백하셨을 때 앨범 전곡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아직 아이유 선배님 겨울잠 앨범 아직 안 들었어요. 진짜 듣고 싶을 때 아껴서 꺼내 앨범 전곡 꺼내 들으려고 그런 느낌?
아, 이번에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가 취미 만들기예요. 기타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피아노도 살짝 더, 지금 코드 반주밖에 못하는데, 좀더 배우고 싶고, 책도 좀 읽고 싶고, 또 뭐가 있을까? 달님도 혹시 취미 뭐 갖고 계세요? 그래서 좀 생산적인 취미랄까? 뭔가 그런 걸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영어 공부도 약간 취미로 삼았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영어를 공부해서 막 전문적으로 막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영어를 알면 알수록 뭔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달님들이랑 소통할 때 조금 더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춤 아니면 베이킹? 저는 춤이 완전 업이어가지고 베이킹, 요리도 좋은데 재료값이 일단 어마무시하고 요리는 귀찮아서 못해요. 파스타 하나 시켜먹는 거 2만 원인데 가서 먹는 거만 원인데 해먹으면 3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뭐 만드는 건 잘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저는 뭔가 결과물을 만들면 살짝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거를 소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 편이어가지고 제 결과물을 그것도 별로 저한테 사진 찍는 것도 취미였어요. 근데 제 핸드폰 용량이 꽉 차가지고 제가 512기가인가 그러거든요. 제 사진 진짜 많이 찍고 진짜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500기가 다 차가지고 사진은 포기했고 또 필카 찍는 거는 좋은데 진짜 예쁜 풍경 놀러 가서 여행 가서 첫 게시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여행을 못 갔고 그리고 스케줄 때는 비하인드 포토도 있고 저희끼리 셀카도 많이 찍으니까 그 저희의 프리한 모습 되게 좀 놀러 갔을 때 이런 사진을 좀 담고 싶거든요 필카에는. 근데 필카가 화장을 안 하면 화장하면 찍으면 찍을수록 하얗게 나오고 화장을 안 하면 찍으면 찍을수록 까맣게 나와요.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필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태가 괜찮을 때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중학생 되는 투문인데 열심히 하라고 따끔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애기다. 그럼 지금 초육 졸업했겠네요. 따끔까지는 아니고 공부를 저는 뭐든 잔소리보다는 이해를 얼만큼 하고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생기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는 하고 싶은 게 있을 때좀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지 모르는데 공부 자체가 재밌는 사람들은 그냥 배우고 하는 게 재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험 성적이 누구보다 월등했을 때 뭔가 그거에 좀 뿌듯함을 느낀다. 그것도 공부에 재미를 붙인 건데 내가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거를 하려면 공부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대학이든 뭐든 그 사람이 학창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평가하는 게 공부고 성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너무 초6한테 어려운 얘기를 했나? 미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면 좋아요. 하면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했을 때 후회를 안 하고 편하게 할수 있어.
어쨌든 올해도 이제 아직 1월이야. 2022년 좋은 한해 만들 기회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달림도 올한 해도 화이팅 하세요. 헬미투문들에게도 한마디요? 한미 맛있는 거 사주세요. 누구든 그냥 요즘은 다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렵게 생각 안 해요, 전. 옛날엔 되게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요즘은 내 신념을 지키자가 제일 커. 예전엔 솔직히 그랬어요.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이거는 이렇게는 조금 분위기는 흘러가되 이거는 대신 꼭 이것만은 지켜야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요즘은 욕심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포기한 건 절대 아닌데 그냥 기분 좋게 재밌게 하면 되는 거고 누구 하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고 내가 굳이 상대방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강요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나는 내거 열심히 하면 돼 라는 생각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혹은 정말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나 자신을 버리고 그거를 내가 열심히 했던 거보다 나는 나대로가 제일 후회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 이건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어 해도 아니야 너무 뭐라 하지 마 이거 그럴 수도 있어 왜 이렇게 뭐라 해 약간 이게 내 신념이거든 그래서 이 신념을 좀 지키는 게 오히려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너무 욕심이 앞섰고 저도 많이 서툴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막 경험이 찼다, 막짬 찼다 이게 아니라 뭔가 여유가 생긴 느낌. 이제 곧 신념 지키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맞아요. 신념을 가끔은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너무 신념을 지키려 하면 그 충돌하는 순간이 언제든 올것 같아요. 또그 순간을 통해 조금 더 어른이 되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 제가 팔랑귀가 좀 심해요 그걸 안 하려고요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면은 우리 이렇게 해보자 아 그래도 이건 어때? 라는 말을 끝까지 못하고 근데 이건 저렇잖아 하면 저래? 오케이 다들 저렇다는 거 동의? 오케이 저래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깊게 생각하고 좀 그러려고 조금 더 아, 이건 그냥 막 신념 막 경험을 통한 깨달음 막 이런 것까지 아니고 그냥 아, 근데 이런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이제 근데 저 8시에 연습하기로 약속해서 이제 저도 슬슬 내려가 봐야겠어요. 달님들, 올해도 화이팅. 아, 나 오늘 너무, 아, 나이 먹은 거 티냈다, 그치? 실컷 막 신념이 어쩌고 막, 아, 저도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요. 진짜 막 스무 살땐아 나는 그냥 떡볶이 얘기하고 싶고 나는 MBTI 얘기하고 싶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괜히 오늘 막 신념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아아나 아저씨처럼 굴었어 오늘 전혀 오늘은 그런 얘기하는 거고 다음엔 뭐 8시에 약속이 있어서 연습하기로 했거든요
아, 올해 목표 중 하나예요. 지각 줄이기. 저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5분,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나 5분 있다 시작하나 10분 있다 시작하나 그게 그거거든요, 저한텐. 근데 누군가에겐 1분 늦는 것도 늦는 거, 15분 늦는 것도 늦는 거. 어쨌든 1분도 늦었잖아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요즘 행하는 것 중 하나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는데 흐린 눈 하진 말자. 그래서 늦는 건 어쨌든 잘못된 거니까 최대한 안 늦으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8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8시나 8시 3분이나 3분 가지고 왜 그래? 솔직히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 늦는다고 그거 갖고 별로 그렇게 뭐라 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누군가는 기분 나쁘고 그래도 우리 약속한 건 지켜야지 할 수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달림도 어쨌든 내 첫 교정기 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 팬미팅 때 못 오는 달림들도 많아서 조금 속상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오시는 달림들한테 최고의 순간을 선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꼭 만나요.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달림들이 힘들까봐 지칠까봐 그리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진짜 컨디션 관리 잘하고 저희 몸 저희 거잖아요.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았고, 그래서 진짜 조심히 달림들 걱정해주시는 거 알아서 속상하게 해드리기 싫어서 잘 푹 쉬면서 잘 연습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하는 일에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완전 건강합니다. 알죠? 제가 그래서 한번 그랬어요. 달님들이 팬싸에서 그냥 아프지 말고 막 이래서 나 아파 보여?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닌데 나 안 아파. 안 아파요. 아프냐고 하면 괜히 아픈가? 막 이래서 괜히 기분 탓에 아픈가 이런 거 알지. 걱정해주시는 마음 잘 알게, 걱정 안 하게 열심히 조심해서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줘요. 알겠지? 이제 갈게. 55분이다. 나 또 꾸사리 먹기 싫다. 안녕! 사랑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가볼게! 안녕! 빠빠. 간다. 빠슝! 아 진짜 가기 싫다. 안녕, 진짜 갈게. 안녕! 뿅! 두 분 사랑한다.